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연은 동아시아의 변신이야기, 타자와 마주칠 때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연구교수로 계시는 김지선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네, 김지선 선생님은 평상시에 이제 상상력과 신화, 중국 신화에 관련된 글을 많이 쓰시고 글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강연을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두 번째 강연을 맡은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시간 내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연을 맡게 된 주제는 변신 이야기인데요. 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처음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전공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 현대문학도 훌륭한 문학들이 많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그때 했었냐면 그러니까 지금 현대 문화 말고 그 문화 이면에 흐르고 있는 중국인들의 고유한 어떤 사유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고전문학을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고전문학도 정하고 나니까 그러면 뭐 어떤 거 할까? 뭐 시도 있고 시곡도 있고 되게 그 뛰어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중국 문화의 이면인데 그 이면에서도 그러니까 그 중국인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그 우주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 그 중국 문화 이면에 흐르고 있는 그 느낌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정한 것이 이제 그 어떤 그 고전 소설이 되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귀신 이야기가 제 전공이 되었습니다. 그 귀신 이야기 안에 지금 오늘 이제 변신 이야기 저 주제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 석사 과정이나 이제 박사 과정 들어가서 이제 그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걸렸냐면 그런데 귀신 이야기가 떠도는 건 떠도는 건데 이걸 왜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막혔을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저희 이제 박사 지도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은 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명언을 해주셨는데 사람은 호기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때 늙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아 나는 호기심이 없구나 라는 그때 이미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은 너무나 여전히 호기심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단어부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그 산해경이라고 하는 신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곽박이라고 하는 학자가 줄을 달고 거기에다가 서문을 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장자가 말하기를 이라는 그 따옴표 문장을 보시면 사람이 아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굉장히 뭔가를 많이 알 것 같지만 사람이 아는 것은 많이 알지만 그것보다 사람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는 너무나 많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는 인간은 그러니까 이성이 아무리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우주의 모든 것에 대해서 너는 다 알아? 라고 말을 할 때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이제 오만하게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게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장자의 그 언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곽박이 이제 산해경에 줄을 달고 서문을 썼는데 거기에서 자 산해경에서 나는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릇 우주는 광활하고 여러 사물들은 분분하며 음양은 조화로우면서 무성하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이 곽박이 바라보는 이 우주는 어떤 것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러니까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 굉장히 시끄럽고 생명들이 막 일어나는 어떤 그런 공간이 우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과 굉장히 다른 식으로 그 우주가 묘사된 게 혹시 그 몇 년 전에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는 그러니까 그 근대인들의 어떤 고독, 절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담아내기 위해서
우주는 절대적인 어떤 고요한 공간, 그러니까 그 정박감 속에서 인간이 고독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주를 묘사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의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문장을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고독으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힘들이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공간으로 볼 것인가. 적어도 곽박은 그렇게 우주를 봤었던 것 같고, 저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곽박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곽박이라는 사람은 3세기와 그 4세기에 걸쳐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글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세련되고 정말 놀라운 어떤 문장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세상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왜 이상한지 모르겠고 세상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왜 이상하지 않은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저거 막 이상해 라고 하지만 근데 너는 저 그게 왜 이상해? 라고 물어보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건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그럼 너는 그게 왜 안 이상한데? 라고 물어보는 질문인데 여기서 곽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거기 그 자료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왜 그런가? 사물은 원래부터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상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상한 것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지 사물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물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상할 수 있고 저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상하지 않은 어떤 우주가 가득한 어떤 그런 공간으로 바라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호기심이 가득한 이 우주에서 자 변신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2번을 보시면요. 거기에 자 제목에 자 기화우주론이라고 하는 다섯 글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요. 그러니까 기하고 한번 끊고 그 다음에 화하고 끊고 우주라고 하는 건데 이제 기가 변화하여 우주가 된다라고 하는 자 그런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3세기, 4세기부터 해서 중국, 그 다음에 동양에서 크게 그 어떤 중심이 되었던 우주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가 변화하면 어떤 사물이든지 다 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어떻게 되느냐면 나도 기가 변하면 나는 변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과학적인 인식을 가지고 봤을 때 이 문장은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그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천년 묵은 꿩이 바다로 들어가면 벌레가 되고 그러니까 꿩과 벌레는 전혀 개연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년 묵은 참새가 바다로 들어가면 대합조개가 된다. 천년 묵은 자라와 거북이는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천년 묵은 여우는 이제 미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개연성이 없이 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어떤 부분이냐면 네 번째 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가 극치에 이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문장 보시면 때가 되면 다 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가 극치에 이른 것이다, 때가 되면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우주에서 달, 그러니까 달이 인간에게 주는 그 미덕, 아름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달은 그러니까 자기 때가 되면 이렇게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변화합니다. 늘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동그랗게 달이 되었을 때 그게 더 커지지 않아요. 또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자기가 어떤 때에 따라서 극치에 이르면 자기가 알아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동양에서는 변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거기 땡땡땡 자 거기 다음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변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 서구의 그 민담 그런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저주를 걸고 형벌을 받아서 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동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땡땡땡 거기 다음에 보시면 만물이 태어나고 죽는 것
변화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냥 그 자체에 자기가 변할 때가 되면 변하고 아니면 변하지 않는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인데, 이온 우주의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이에 의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떤 사물이든 다 어떻게 다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변한다라고 하는 게 동양에서의 변신 이야기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을 보면서 처음에 그 석사 과정에 들어갔을 때 공부하기가 너무 퍽퍽한 그 현실에서 저는 이 문장을 그때 처음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던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되게 외로운데, 이 인간은 모두 다 분리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온 우주 만물은 기가 다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사물로도 변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온 우주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는 그 옛날의 우주론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를 주었던 문장이었다라고 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3번, 큰 3번 자 한번 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큰 3번 보시면.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동양에서는 자, 이런 어떤 변신에 대해서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요괴라고 하는 것은 자, 정기가 사물에 붙어서 생긴 것이다. 그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형벌이나 저주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정기가 사물에 붙어서 물건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은 그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인데요.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기가 사물 안에서 어지러워지면 사물은 밖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는 천사야. 천사가 정해져 있고 너는 악마야. 악마가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천사가 타락을 하더라도 천사는 천사. 그러니까 악마가 아무리 착하려고 노력을 해도 악마는 악마. 그러니까 이원적인 세계에서 천사와 악마는 굉장히 분리가 되어 있지만, 동양에서는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떤 거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그러니까 안에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 겉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에서 어떤 변화에 따라서 천사도 될 수가 있고 악마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3번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4번을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장도 제가 짧은 문장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문장인데, 이 문장을 요즘은 잘못 설명하면 약간 이제 그 성희롱이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시간을 무음에 따라서 공력이 세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냥 여우가 50년을 묵으면 그냥 여자. 근데 거기서 50년을 더 묵어야 예쁜 여자가 되는, 그러니까 그냥 여자와 예쁜 여자의 공력이 이제 50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 건데, 그래서 그래, 50년이었나 보다. 막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00년을 묵으면 미녀가 될수 있다. 그 다음에 신통한 무당도 될수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을 홀려서 이성을 잃게 한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그 구미호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이 100년짜리, 100년 묵은 여우의 이야기가 조금 더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 여성이 남성의 간을 빼앗아 먹거나 아니면 남성을 유혹해서 이제 그 판무파탈, 남성 파멸에 이르는 일으키게 되, 이르게 되는 그런 어떤 여우 이미지가 강한데요. 근데 연구를 해보면 일본과 중국에서는 그 판무파탈의 여우 이미지보다 조금 더 어떤 그 상서로운 존재로서 여우 이미지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세 번째 줄과 그네 번째 줄을 보시면 100년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1000년을 묵으면, 그러니까 하늘과 통하는 천호.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이에요. 여우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마다 너무나, 아, 이 문장은 너무나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4번, 큰 4번 자 제목을 보시면,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변신의 조건이 뭘까를 생각해보면 여기서는 늙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묵어야 되는데, 오래 묵을수록 그게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래오래 묵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근대 사회에,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낡고 안 좋고 그것은 다 없애야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동양에서는 그 시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오래오래 묵을수록 그것은 너무나 좋은 것, 그러니까 1000년을 묵으면 여우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저기서 제가 이제 부제를 달았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묵은지라고 하는 이 음식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이 그 묵은지라고 하는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이상하다 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1년 지났으면 그거 썩은 건데 버려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묵은지는 1년이 더 지날수록 더 맛이 깊어진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래 묵은 음식을 가지고 맛있다라고 생각할까? 동양의 문화, 한국 문화에서는라고 하는 것과 그 음식과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명창과 관련된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경기 민요를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제 어떤 그 명창 분이 그러니까 그 공연하시는 거 봤는데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젊을 때의 그 호흡으로 내지르는 그런 힘찬 호흡은 아니셨어요. 아니셨는데 그 무대에 겨우 서 계시는 정도의 그 모습으로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그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때의 그 분에게서 나오는 그 깊은 소리라고 하는 게 아무리 그 어린 아이들이 요즘 신동이라고 해서 예쁜 아이들이 막그창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창도 너무나 예쁘지만 그러니까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이 내지르는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이가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있느냐면요. 그러니까 그 서양의 그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를 보면 조금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이게 힘이 딸리면 그 단원들에게 민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단원에서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절대로 독주를 할 수가 없는데 동양에서는 오래오래 더 나이를 많이 더 먹을수록 그러니까 연륜이 더 쌓일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그 깊은 소리라고 하는 것, 그 오래된 것, 나이, 그 다음에 이것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동양의 변신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큰 5번을 보시면요. 이 이야기도 꽤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늙음이라고 하는 조건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강하의 황제 할머니가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자라로 변했다. 그러니까 아마 자발적으로 변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신데 자, 자라로 변했다. 근데 시녀가 달려가 알렸으나 그 자라가 연못으로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 후에 가끔씩 나타났는데 이제 생전에 꼽고 있던 할머니 은빈녀가 자라 머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는 뭐 옛날 이야기니까 근데 제가 이 문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마지막 문장에 그러니까 황씨 집안은 대대로 자라고기를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왜 자라고기 못 먹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먹는 자라고기가 할머니면 어떻게 라고 하는 그 이제 불안함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왜 그럼 그 생각을 하지? 라고 할때 이것은 뭐냐면 5번의 큰 제목에 보시면 형체는 변하지만 동양에서 생각할 때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원래 그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화살표 거기 보시면 이것은 너무나 그 전형적인 이론론적인 세계관 그 다음에 환생이라고 하는 그 불교의 개념이 들어왔을 때 너무나 잘 어울려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결국은 자,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 이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것은 조금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겠지만 그냥 좀 웃긴 이야기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할 때마다 이 이야기 하는데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러니까 그 시청자 제보가 이루어지는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떤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겨울에 어느 집에서 겨울에 나비가 날아왔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집안 식구들이 놀래가지고 겨울에 왜 나비가 들어왔지라고 처음에는 손으로 쫓았는데 나비가 안 날아가니까 갑자기 집안 식구들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 오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오셨다 이러면서 근데 그 나비가 되게 특이했대요. 나비가 안 날아가고 이 사람 등에 한 30분 저 사람 등에 한 30분 그러면서 그 이제 손녀 인터뷰가 마치 할머니가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집안 식구들이 나 너무 신기하잖아요.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친척에게 전화해가지고 할머니 오셨다고 오라고. 그래서 진짜 밤에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되게 우리 우스운 이야기로 이야기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그 집, 그 집안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보지 않았을까? 근데 상황 자체가 너무 웃긴 게 나비가 방에 그 가운데에 날아 있으면 식구들이 삥 둘러가지고 밤새도록 나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아까워가지고 캠코더로 막 찍었어요. 그게 한 90년대 때 제가 봤던 그 어떤 프로그램인데 캠코더로 이제 가족들이 막 나비를 찍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오셨기 때문에 저기 막 꿀물 타드려라 막 그러면서 나비에게 꿀물 막 갖다 바치고 막 그렇게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새벽에 나비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 한번 더 지내고 새벽에 이제 할머니 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장례 치르고 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더 제가 그 절박한 그 마음을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그 이후에 명절 때 집안 식구들이 모였는데 그 캠코더를 찍었던 나비를 틀어놓고 하염없이 나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90년대 상황이지만 20년대에 과학적인 그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이성이 발전한 이 상황에도 왜 우리는 그것을 믿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해보면 이 5번에서 자라고기를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동양인에게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내 몸속에 남아있는 어떤 동양인으로서의 DNA, 오늘 그 DNA라는 이야기를 꽤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서구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동양인으로서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내 몸속에 남아있는 DNA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더 생각해보고 사는 것.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신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그냥 좀 웃긴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날 어느 집에, 왕신의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겨서 근데 막 밤마다 손뼉 치고 막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뭐지? 라고 봤는데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왕신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밤에 피곤해서 베개를 베고 누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누가 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자, 무냐가 어째서 오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 베개가 누가 지금 나를 베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자, 네가 내 쪽으로 와서 술 마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주걱이었다. 그래서 밥주걱과 베개를 모아 태웠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되게 웃긴 옛날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6번 큰 제목 보시면 그 옛날에 동양에서 사람들은 밥주걱, 베개가 얼마나 흔한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쓰이는 어떤 물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물에서도 어떤 생명이 살아있다 라고 바라보는 그 어떤 시선이 저는 너무 놀라워서 이게 어떻게 어떤 모습이든지 사람 어떤 사물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7번.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조의 호수라든가 슈렉이라든가 그런 작품들을 보면 어떤 절대자, 힘을 가진 어떤 절대자가 저주나 형벌을 내려서 변신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서구 독일 민담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한다면 동양에서는 왜 변하는지, 그냥 내가 변하고 싶으면 변하는지, 그런데 그것이 오래 묵어야 그것이 자기가 마음대로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공력이 세지면서. 자, 그런데 지금 7쪽에 7번에 있는 이 내용은 사실 이제 그 옛날 이야기는 아니고요. 혹시 이제 여기서 드라마 잘 안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이제 도깨비 신부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그 딱히 이 드라마의 그 작가를 제가 굳이 막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 작가의 공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여기 첫 번째 제가 인용한 문장을 보시면 그 드라마에서 저승사자와 도깨비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도깨비가 저승사자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넌 신을 본 적이 있어? 난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드라마에서 신은 어떻게 나오냐면 나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존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비의 형태로 신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신을 못 봤던 그 저승사자가 어떻게 생겼는데? 라고 물었는데 도깨비가 그냥 나비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어떤 대사가 저는 여기에 저승사자가 하는 대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꼭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비 한 마리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신은 그렇게 나타나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 너무나 그 동양적인 그 상상력. 그러니까 이 작가가 내가 동양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뭘 하겠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으로서 나에게 내려져 오고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양의 어떤 신관, 그 어떤 그 신에 대한 상상력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12회에 나왔던 이 문장도 굉장히 유명했던,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문장인데요. 뭐냐면, 신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막 뭔가를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질문하는 자다. 운명은 신의 질문일 뿐, 답은 그대들이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게그 요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라든가 근대 사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상황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 자, 8번과 9번은 그냥 되게 옛날 웃기는 귀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자, 8번은 중국 문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귀신 이야기입니다. 8번 보시면. 자, 송정백이라는 사람이 밤에 길을 가다가 귀신을 만났어요. 너무 떨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 너 누구냐? 라고 물었는데 이 송정백이라는 사람이 겁은 나는데 나도 귀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다가 목적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래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게이 8번 거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가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우리 가면 너무 느리니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업으면서 갈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막 이렇게 가는 건데 처음에 이제 막 정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귀신이 처음에 이 송정백을 업고 가는데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야, 너 너무 무거운데 너 귀신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송정백이 아니야, 내가 막 죽은 귀신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자라고 막 하는 이야기가 이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자,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그 귀신이 너무 어리숙하니까 속이는 거죠. 그 귀신을 계속 속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면 귀신은 뭐 조심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이 귀신이 사람의 침을 안 좋아한다. 라고 자, 정보를 흘립니다. 자, 그러다 막또두 사람이 가요. 가다가 자, 강을 만났습니다. 자, 강을 만났는데 그래서 송정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귀신에게 너 먼저 지나가봐 라고 했는데 귀신이 지나가는데 소리 없이 샥 하고 지나가요. 근데 또 송정백이 지나가는데 철벅철벅 막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귀신이 계속 의심을 하는데 계속 당하는 상황입니다. 야, 근데 너는 왜 건너는데 물소리가 나? 라고 하니까 송정백이 내가 지금 죽은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계속 속이면서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목적지 이제 완시까지 갔어요. 그래서 정백이라는 사람이 이제 귀신을 붙들어서 막 끈으로 이제 꽁꽁 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이제 귀신이 양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밑에서 그 양으로 변했는데 아까 정보 얻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침을 뱉고 양에서 절대로 못 변하게 이렇게 해서 양을 팔아서 1,500냥을 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팔아서 돈 얻어서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을 이렇게 묘사를 할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 함께 그 존재하는 어떤 존재라고. 그러니까 귀신은 너무 어리숙해서 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되게 이제 바보 같은 귀신이 있는데 이 이야기도 너무 처음에 이야기 봤을 때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완덕여라는 사람인데, 자, 완덕여는 이제 역사에서 정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자, 완도교가 자, 뒷간에서 자, 그 귀신을 봤어요. 그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귀신이 쫙 하고 다가왔는데, 자, 키가 한 장이 넘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한 3.3m 넘는 아주 큰 모습인데, 시커멓고 되게 못생긴 사람이 막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심호흡 막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들은 귀신이 되게 못생겼다고 하더니 진짜 그렇군 이러고 말하니까 귀신이 너무 무안해가지고 사라졌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라고 하는 건데, 이 이야기에서 저는 포인트는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귀신은, 그러니까 인간과 어떤 귀신의 세계, 그 다음에 이승과 저승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존재, 그래서 사람이 사는 그 공간에 귀신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다양한 귀신 이야기가 유행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를 자, 보시면 자, 웹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웹툰을 이제 보게 된 것은 선생님은 웹툰도 안 보고 그 대학생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너무 고리타분해라고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학생들이 뭘 좋아하나 웹툰을 막 챙겨보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웹툰을 너무 많이 챙겨보게 되면서 정작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학생들은 웹툰을 안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웹툰 보는 시간만 줄여도 내가 논문을 몇 개를 더 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던 그 웹툰입니다. 그 죽음에 관하여라고 하는 웹툰인데 아마 아실 거라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다음에 이 웹툰은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좋아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장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대사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 이제 웹툰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다시 환생하기까지, 다시 태어나기까지 죽어서 그 태어나는 그 사이의 그 과정에 신이 막 대화를 해줘요. 그래서 막 너는 살았을 때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면서 그 위로해주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그런 신의 어떤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젊은 사람이 아마 그 오토바이 사고로 이제 그 죽었어요. 죽은 상황에서 너무 이제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하나? 라고 막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신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 있는 너, 이것도 현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도깨비 신부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서구화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동양인으로서 그 삶을 이어오는 이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신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서구인들의 그것과는 저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너, 이것도 지금 현실이야 라고 하는 이 어떤 멘트를 보면서 아, 이런 어떤 다양한 죽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11번, 자, 여기를 보시면요. 되게 이제 옛날 영화라서 소리가 끊어지는데 괜찮나요? 예. 자, 그 굉장히 옛날 영화라서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만들어진 영화, 선생님 잘 들리세요? 예. 만들어진 영화는 연도가 다른데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 개봉이 된 것은 그러니까 거의 같은 해에 개봉이 되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천녀유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홍콩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헐리우드에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한 해에 이두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이 되었는데요. 저는 어떤 그때 느낌을 받았냐면, 이두 작품의 공통점은 뭐냐면, 귀신과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그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홍콩에서 만들어진 천녀유혼은 뭐냐면, 그냥 사람 선생과 귀신 여자가 그냥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그냥 부부로 같이 살다가 여자가 나중에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즉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이 그림은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손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남자가 귀신이에요. 이 작품에서는 남자가 죽은 사람인데 이 여성은 남자를 느낄 수 없어요.
끝까지 느끼지 못한 어떤 상황에서 이승과 저승이 분리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이 사랑을 어떤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상황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영혼이라고 하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두 작품이 굉장히 다른 상상력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그 저는 천녀위원회에서 이 작품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1987년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홍콩에 반환되기 10년 전의 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홍콩은 그 누구도 홍콩은 동양이다, 아시아다라고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은 그냥 영국이고 서양이지, 홍콩이 무슨 아시아야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그 다음에 중국에 반환되기 10년 전에 이런 영화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동양이라고 하는 그 문화 토대에서 만들어진 상상력이 얼마나 서구와 다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왜 동양에서도 늙는 것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저것을 절대로 두려워한 것은 안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나.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가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달아봤는데 조금 더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진도에 그 다시래기라고 하는 장례 문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막 잔치를 벌이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런 잔치를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겠지만, 죽음이 왜 슬프지 않겠는가, 그죠? 하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더 덤덤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삶의 형태를 이해를 하는가, 저는 그것에서 조금 더 우리가 삶을 더 유연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자 라푼젤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거기 제가 그 자료에 거기 보시면 글자가 되게 조그매서 잘안 보일 안 보이실 수 있으신데,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마녀가 어떤 그 황금꽃이 있어요. 황금꽃 그 앞에 가서 막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막 다시 젊어진다라고 하는 그 설정입니다.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어떻게 되느냐면, 나에게 젊음을 돌려다오, 한때 내 것이었던 것을, 이라고 하는 그런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고,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하겠는가? 근데 그 서구의 그 문화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분리가 너무나 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늙는다는 것과 변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걸어서 변신을 당하면 그건 형벌이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양에서 생각하는 변신은 꽤 많이 다르지 않은가? 근데 인간은 어차피 영원할 수 없는 것이고, 젊음도 내 소유가 아닌 것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13번을 보시면, 또몇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그 드라마에서도 그 별그대에서 이제 그 외계인 어떤 그 도민준이라는 외계인이 나와서 영혼이 늙지 않는 존재라고 하지만, 그 어떤 그 인도 그 설문에서 보니까 도민준의 능력을 만약에 갖게 된다면 어떤 것을 가장 가지고 싶나라고 할때 가장 표가 높은 게 영혼이 늙지 않고 사는 것이 그 가장 그 절대적인 어떤 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면 늙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거지만 내 친구들도 다 가고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남아있으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너무 괴롭지 않을까? 근데 이 13번의 하이랜더라고 하는 이 작품도 불사조가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살아남은 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죽고 싶어서 너무 노력하는 사람인데, 전쟁터도 가보고 번개 밑에도 서보고 막 나는 죽고 싶어, 정말 죽고 싶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은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자,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14번은 조금 색깔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 변신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동양의 사유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해경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어떤 그 다양한 괴물들, 그 소위 말하는 괴물들이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시면, 사람 얼굴에, 그 다음에 새 날개, 그 다음에 뱀 꼬리, 그 다음에 사자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생긴 존재는 그냥 몬스터죠. 그러니까 잡종, 괴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헐리우드 영화나 이제 그런 데서 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나오면 얘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죽어야 돼요. 얘가 죽어야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야 관객들이 집에 갈수 있어요. 그런 앤데, 산해경이라고 하는 동양의 신화에서는 제가 가장 너무나 놀랬던 그 대사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애가 사람을 안아들기를 좋아한다라는 이 묘사에서 너무 싫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낯선 존재를 만났을 때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느냐의 문제인데, 동양에서는 적어도 산해경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신화에서는 이런 잡종으로 생긴 이것이 어색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그 쟤는 자연스러워서 우리 친구가 될수 있어. 서산을 가다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를 만나는데라고 하는 것. 그 산길에서 이렇게 낯선 친구를 만났는데 낯설지가 않다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론론적인 세계, 그 다음에 이 만물의 우주는 다 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가 절대로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얘는 그냥 원래부터 이렇게 생긴 애야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번에 보시면, 이 그림도, 산해경에 이렇게 다양한, 이상하게, 우리의 모습과 조금 다르게 생긴 그런 어떤 존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 와,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건데, 왼쪽에 그림 보시면, 이 왼쪽은 어떻게 되느냐면, 가슴에 구멍이 뚫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러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쟤네들은 가슴에 구멍이 뚫렸는데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이 그림이 조금 이제 웃기는 건데, 조금 더 이야기 말씀을 드리자면, 꼬챙이에 지금 끼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꼬챙이는 뭐냐면 나름 가마. 그 나라에서 가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인데 이제 꼬챙이에 끼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와, 아프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손가락의 끝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너무나 아픈 우리들의 몸인데, 우리들의 몸은 너무나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 완고한 몸인데, 그 몸에 구멍을 뚫었는데 죽지 않아? 라고 할 때는 그것은 쾌감이 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절대로 이쁘지는 않아요. 이쁘지는 않은데, 근데 이 귀가 너무 커서 귀를 안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 동양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지금 우리가 난다라고 하면 팅커벨, 그죠? 그 등에 날개가 나와서 막 예쁜 요정이 막 날아다닌다 아닌데, 동양에서는 뭐냐면 귀가 날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럭거리면서 귀 날아다니는 건데, 쟤는 날아다녀서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면, 귀가 커서 이상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귀가 커서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욕망의 또 다른 표현, 그죠? 그렇게 본다면 저기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겠냐면, 사람이 몸이 새 사람의 몸인데 어떤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몸이 세 배라서 일을 세 배로 더할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더 내가 능력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욕망의 대상.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 팔이 긴 건데, 팔이 길면 소위 말하는 정상과 비정상이다 라고 할 때, 비정상이다 라고 말을 할수 있겠지만, 욕망의 대상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 팔이 길어서 열매 따기 좋았겠다. 아니면 물고기 쉽게 잡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그 뒤로 오면 그 가제트 형사 팔쭉 나가는 것과, 그다음에 요즘 20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제 그
원피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에 거기 이제 고무고무 열매를 먹으면 팔이 쭉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것들은 결코 비정상, 그 다음에 괴물이 아니라 나는 이런 특이한 체질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 라고 하는 욕망의 대상이 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마지막에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요가 아니라 혹시 제가 오늘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서양은 이렇고 동양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 쫙 나눠가지고 그 이분법적으로 뭔가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아마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양은 저렇고 동양은 이렇고 어떤 거 좋고 어떤 게 나쁘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양 사람인데 너무나 서구화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동양적인 어떤 우리 몸에 남아있는 DNA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런 다양한 변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끝까지 막 웹툰 이야기입니다. 막 공부 안 하고 웹툰만 보는 사람 같이 그러니까 제가 챙겨보는데 웹툰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평범한 팔반이라고 하는 웹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 웹툰은 내용을 보니까 아마 그 사내경적인 상상력을 많이 빌려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 학교 이름이 뭐냐면 무지개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다양성이 인정되는 학교인데 여기서는 보면 우리와 너무나 다른 어떤 그 모습을 가진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느냐면 그냥 평범한 팔반. 그러니까 저 모습은 우리랑 다른 이상한 비정상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 다른 평범한 아이들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그 사내경 방금 본 것처럼 그 설명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잡종이 인정받는 시대, 그죠? 그다음에 이게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낯선 것을 보더라도 그것은 그래, 그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열린 마음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 우주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것은 사물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이상한 거야라고 하는 건데 얼마나 열려 있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인가. 그게 죽음에 대한 인식이든 아니면 늙음에 대한 인식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열려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다가 갑자기 저의 팔이 길어지는 환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까 잠시 그 서유기 강연 듣고 난 다음에도 질문이 있었다고 손을 들어, 예.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못 빼가지고요. 지금 강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서유기 강연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김진아 선생님 강연을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한 분만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지금 예, 마이크 좀, 예. 예. 수신기라는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수신기가 혹시 무당 철학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지. 아, 예. 예. 이상입니다. 아, 예. 여기서, 아까 제가 한자를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썼는데요. 그 수신기라고 하는, 예,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 지금 발표 자료 거기 보시면 그 21쪽에 자, 21쪽에 큰 2번을 보시면 수신기라고 하는 세 글자가 보이십니다. 숫자는 수집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인의 개념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지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비한 이야기를 수집해서 기록한 글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그 시기에 떠돌았던 그 귀신 이야기들, 어떤 신비한 세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다 여기 지금 들어있는데, 앞부분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배경이 되었던 텍스트들은 다 수신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주걱이나 베개 같은 것도 이 수신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옛날 사람들이 정말 신적인 것은 뭐냐면 인간을 제외한 이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신비로움을 느끼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본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신기는 번역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시중에서 그냥 책을 사시면 그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장사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위진남북조라는 그 시기가 노장사상에 막 크게 번영해서 그 시절에 귀신 이야기. 네, 3년하기 유행했던 예,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귀신 이야기가 동시에 막 떠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현상과는 연관이 되어 있으나 노장 사상 자체가 수신기 작품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까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아까 서유기, 네, 서유기 지금 이죠. 아, 그러면 김지성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감사합니다. 저기 선생님 마이크 드릴까요? 네. 마이크 드릴까요, 선생님? 아니, 예. 네, 질문. 질문이 우리나라 문화재에서 설립에 등장하는 삼장법사, 사오정제, 팔배 이런 그 상징물들을 벽사의 의미로. 그 예를 들어서 잡착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모형을 만들어서 그 경복궁 같은 경우에 해설하는 사람들이 삼장법사를 해서 거기에 조형물들은 격사의 의미가 있어서 그걸 잡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문화재이기 때문에 기왕의 서유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네. 혹시 우리가 네. 문화재를 가지고 좀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그 경복궁 그 위에 기억이 거기 이제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한국 문화의 전공자는 아닌데요. 일단은 이제 경복궁 그 위에 그게 이제 새겨 인형 모양이 모형이 또 올라가 있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고, 예전에 논문 심사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중국 사람이 그때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해서 중국 이제 학자분이 한번 논문 쓰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보기에 우리 중국의 서유기에 나오는 그런 이제 현장 이름들이 왜 한국에서 그렇게 역사행위로 거기 올라가 있지? 굉장히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서유기 이야기가 처음 들어오는 것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고요.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많이 읽히고요. 처음에는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들어오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서유기에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거기 걔네들이 이제 삼장 이름들이 하늘들이 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요괴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괴들을 다 항복시키고 물리치고 제거하고 그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연한 내용 중에는 그러한 조금 소략하게 지나가는데요. 적사에게는 당연히 있습니다. 걔네들은 요괴를 다 제압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문화에 들어왔을 때 좀 더 부각돼서 되지 않았나, 인간에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번째 강연 이렇게 잘 듣고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이번에 김부관 연구소 인문대중학연의 마지막 강연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그날도 모두 와주셔서 같이 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